오늘은 다리 들고 벤치프레스 하는 날입니다. 어김없이 찾아온 다리 들고 벤치프레스 하는 날. 다리 들고 할 때는 무겁게 하지 않아요? 다리를 들더라도 세팅은 똑같이 해줍니다. 왜냐면 후인 하강은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좋아, 이제 무게를 올려볼 거예요. 100kg 하고, 오늘 제가 약간 컨디션이 조금 좋아서 다리 들고 좀 무겁게 한번 해보려고. 이제 다리 들고 무겁게 해본 적이 없는데, 다리 들고 무겁게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120kg 하려고 합니다. 120kg 하고 오겠습니다. 어땠나요? 쉬워 보였나요? 자, 여러분 120까지 가볍게 했죠? 130kg 다리 없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누가 깔리면 도와줄 올려나? 깔려도 아무도 안 살려주겠죠? 깔리면 죽을 것 같으니까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리 없이 130 하고 올게요. 파이팅!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땠어요? 어땠나요? 더 올라가도 될 것 같아요?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의 의견을 보고. 쉬웠어요? 컨디션 좋아 보여요? 오케이, 그러면 깔리면 도와줄 올리려고 했다고요. 감사합니다. 깔려도 제가 스스로 살아나가 보겠습니다. 130 했고 140까지? 오케이, 140까지 가볼게요. 사실 다리 들고 140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아, 일단 무게만 맞추고 올게요. 70, 110, 130, 140. 자, 140. 저도 처음 해보고요. 깔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 깔리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자, 요거는 조금 불안해서 손목보호대를 낄게요. 자, 원래 손목보호대 요즘에 안 끼는 추세인데, 손목보호대 끼고 140 도전 딱 성공하고 본 운동 들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워밍업을 멋지게 성공시켜 보겠습니다. 제가 140kg 다리 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봐주십시오. 140kg 다리 없이 다리 들고 벤치프레스 하겠습니다. 아! 하! 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오.
이걸 보셨나요? 너무 빨라서 못 봤나? 보셨어요? 아, 기분 좋네, 오늘. 아. 자.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사실은 본 세트는 뭐냐면, 여러분 좋아요 누르셨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본 세트는 92.5kg밖에 안 됩니다. 92.5kg밖에 안 되는데 괜히 140kg까지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나가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아,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제 최근 영상 안 보셨으면 최근 영상도 좋아요, 댓글 눌러주시고 공유도 해주시고 많이 퍼뜨려주세요. 그러면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실 도움이 된다는 거는 저의 그냥 성취감이 느껴집니다. 아무튼 감사하고요,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봐요. 좋은 밤 되세요.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